반갑습니다. 산골짜기 TV 홍근대 목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아주 주의해야 될점 한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마음을 주셔서 이런 일을 해야 되겠구나. 네,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이런 일을 하도록 그 마음에 강권함을 주시고 감동을 주실 때에 주의해야 될 점은 섣불리 시작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으면 그 시작하는 것이나 진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할수 있도록 좀 여유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나가시는가,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들을 하나님과 함께 하고 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단계를 따라서 그 스텝을 하나씩 맞춰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많은 경우, 너무 섣부르게 시작을 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뭐, 아브라함이 이삭의 그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니까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거죠. 뭐 이런 경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으니까 나 이거 해야 돼 하면서 시작하면서 막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은 새로운 일이 아닌 하나님이 정말 그 나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셨는데 나는 옛날에 어떤 사람이 했던 것을 반복하거나 아니면은 내 고정된 어떤 관념, 틀 안에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하는 그런 식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규정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닐까 하는 어떤 유추, 아니면 짐작, 이런 걸 가지고 또 사람들이 또 지금 우리가 관행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오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은 완전히 다른 일인데, 내가 생각한 것을 막 하기 때문에 그것이 막혀버리는 거죠. 오히려 오염되고 왜곡되고 뒤틀려서 나중에 보면 완전히 다른 걸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마음을 주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을 주시면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씩 그 단계를 하나님이 하시는 걸 따라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이나 요셉이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꿈도 주시고 하셨지만 그거 어떻게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해서 왕 되려고 노력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하나씩 그냥 가다 보니까 어느 날 왕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냥 팔려가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하다 보니까 자기 꿈대로 돼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거라는 거죠. 완전히 상상하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일이 나타나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냥 내가 생각했던 그런 일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가는 거에 대해서 신중하게, 웬만하면 가지 마시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보통 내가 하나님의 일꾼 돼야 돼 하면 뭐 합니까? 신학교부터 가려고 그래요. 그런 어떤 선입견을 갖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지금부터 어떻게 인도하시나? 그것은 하루하루 중생들에게 그 길을 가다 보면 그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충실하게 가면 종종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산상수훈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데 심리를 동행하고 내 것을 뺏어가려는 자에게 기꺼이 내주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될때 종종 제가 하게 된일 중에는 정말 안 해야 될 일인데 내가 이걸 꼭 해야 돼 이런 일인데 부탁받고 내가 해야 되는 입장이 됐을 때 그걸 하기는 하는데 기꺼이 하는 거죠.
더 많이 하는 것이죠. 심리를 가는 것이죠. 내가 요청받은 것보다. 그렇게 했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길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뭔가 예비하신 것이 오리를 갈 때는 안 나타나고 육리, 칠리를 갈 때도 안 나타나는데 구리쯤 가면 이제 뭔가 있는데 심리까지 가면 뭐가 다른 게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내가 전혀 가고 싶지 않았던 그 심리 밖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뭐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게다 하나님의 일이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자꾸 내가 이 자발성, 내가 자천해서 기꺼이 하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면서 그것을 확인해 가면서 섣불리 시작하지 않고 내가 생각한 것을 바로 이거라고 규정짓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과정들을 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새롭게, 완전히 새롭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여기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요즘은 자꾸 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정말 용서하는 마음으로 또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게 이제는 제가 뭔가 얘기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계속 듭니다. 예, 왜냐하면, 결국은 저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지를 좀더 이해하셔야 또 앞으로 뭐 마을이든지 뭐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기도하시면서 맞춰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원리적으로는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말씀이나 뭐 여러 가지 생각들에 대해서 정리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냥 좀 허심탄회하게 주저리주저리 이런 얘기들을 좀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동체라는 말을 일부러 피하고 마을이라는 이렇게 말을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좀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하면은 상당히 선입견들이 많고 이미 틀에 박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걸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공동체라는 말은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이라는 말은 상당히 애매하고 좀 뭔가 세속적인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단어가 오히려 더 낫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좀 방향을 오히려 내가 딱 정해버리지 않고 굉장히 폭넓은 어떤 방향으로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가능성, 방향의 다양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갈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옛 부대에 담아서 억지로 이것을 그냥 이렇게 들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 부대가 형성되기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이새 포도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음미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섣불리 틀을 만들고 섣불리 뭔가 규정 짓고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굉장히 중요하다. 자칫하면 그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일이 되고 오히려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뜻을 막아버리게 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더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그 마지막 때로 갈수록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이 틀에 매이지 않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수많은 개혁들이 이루어져 왔고 계속해서 그 말씀에 있어서 새로운 부분들, 이전의 세대들이 알지 못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새 포도주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틀들, 기존의 어떤 종교적인 틀 같은 것은 새 부대를 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예,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새 부대를 만들 거냐? 또 새로운 뭔가 이렇게 조직을 만들고, 틀을 만들고, 어떤 규칙을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했을 때는 결국은 그 내가 가진 머리에서 나온 거이죠. 혈과육이 그걸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새 부대를 만들어 가시는 이 과정 하나하나 촘촘히 짜서 만들어져 가는 과정들을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고, 그 방향이 나타나고 완전히 새로운 어떤 것들을 기대하면서 가야 됩니다. 종말이 될수록 더 완성돼야 되는데, 이 완성도 높은 하나님의 교회,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교회, 그 주님의 교회는 이름만 주님의 교회라고 붙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름을 붙이지 못할 정도로, 이게 그건가? 정체를 규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것이었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될 거라는 거죠. 그건 우리가 사실 이게 뭔지 이름을 못 붙일 정도로 될 겁니다. 그것이 진짜로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그런 그 모습으로 우리가 계속 완성돼 갈 건데, 그거는 뭐 제가 어떤 이 마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흐름이고, 영적인 흐름들이 그렇게 계속 진행돼 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아무도 그런 사람을 아직 만나보지 못했지만,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준비해가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만이 뭐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준비되어 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실제로 지금까지 계속 해온 어떤 성령님께서 해오신 일의 방식 중에 아주 중요한 방식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느헤미야냐 나 다니엘이나 이런 분들이 기도할 때 항상 염두에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나만 이렇게 하고 있나? 아니라는 거죠.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는 거죠. 엘리야도 자기 혼자 지쳐서 쓰러져서 막 그러고 있었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을 남겨뒀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어디 있는지, 누군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곳곳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는 거죠. 지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뭐볼수 없다고 해서 나 혼자만 이렇게 하고 있나? 그거는 아주 착각이죠. 훨씬 더 뛰어나고 성숙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이런 일들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성령님과 함께 가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다른 많은 분들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해석이 되고 적용되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섣불리 시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새 부대, 성령께서 만드시는 그새 부대를 계속 함께 촘촘히 이렇게 만들어 가는 과정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남겨두신 가장 좋은 포도주를 받아서 그것이 이땅 가운데서 풍성하게 그 잔치로서, 추수로서 나타날 때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지금 진행하고 계신다.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일에 지금 쓰임 받고 있고 준비해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과 함께 가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분들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남겨두신 7천 수만 명의 흰옷 입은 사람들, 그 흰옷 입기에 합당한 사람들, 그런 분들이 우리의 영적인 동지고, 또 함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고 그렇게 교제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분명히 우리는 그런 무리들과 함께 가야 된다. 그리고 그런 무리들이 바로 우리가 사모할 그런 하나의 그 교회로서, 몸으로서 기능하는 분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뭐 처음 시작할 때 주제가 조금 달라진 느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때 내 안에 주신 일들에 대해서 섣불리 시작하지 마시고 천천히 스텝을 맞춰서 성령님과 함께 춤추듯이 또 아이들이 아빠와 함께 발을 맞춰서 그렇게 가면서 재미있게 가듯이 그렇게 하나씩 한 걸음씩 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보는 즐거움, 또 그 영원한 기초가 계속해서 쌓여지고 세워져가는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어가는 그런 기쁨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